자,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다이애나 장인 이하공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네. 보고 있어요. 맞아요. 대세 챔프인 리산드라를 똥챔 다이애나로 찢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암살자 탈론까지도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패시브를 활용하는 감각이 확실히 장인의 냄새가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기본 스킬이 아닌 패시브이다 보니까 상대들이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측하기가 어렵고 야,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좀 어려워요. 네. 당하는 입장에서 어렵고 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고 네. 볼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아, 네. 슬로우를 걸고 봐야 돼요. 네. 그냥 보면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플레이를 지금 이하공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부, 2부가 난입이었다면 3부는 감전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다이애나 하면 뒤가 없기 때문에 감전으로 딜 넣고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이하공님은 난입으로 그 뒤가 없는 챔프의 뒤를 살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감전론입니다. 어떻게 할지 일반 기대가 되죠. 일반 부실골에서 나오는 다이애나는 네. 10중 8구 감전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또 이하공님은 어떻게 플레이할지 보기에 앞서서 저희 이번 달의 제닉스 상품 자 이쪽에 놓여져 있는 이 상품이죠. 바로 타이탄 G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네. 자 BMW 3389 센서의 무광 UV 코팅, 인체 공학적인 그립감, 최대 16,000 DPI까지 지원하면서 표준 6개 버튼까지 깔끔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색상도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진짜로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네, 질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래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탄 G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타이탄이라는 브랜드를 또 달고 나와서 39,000원의 게이밍 마우스 예, 저렴한 가격에 장만하기에는 예, 충분히 손색이 없는 그리고 후회 없을 그런 마우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어디 가서 상품을 또 확인할 수 있느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가셔서 위쪽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닉스 공식 스토어로 이동이 됩니다. 판매 가격은 얘기해 주신 대로 39,000원입니다 네. 2월 달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고요. 네. 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마우스 버튼도 다 있고 앞으로 뒤로를 할 수 있는 옆쪽 사이드 버튼까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 사이드 버튼이 필수죠. 그렇죠. 없으면 못 씁니다. 네, 요즘에는 진짜 네. 다 있어서 예전에는 저게 약간 새로운 기능 없는 마우스 되게 많았는데 예. 이제는 거의 필수로 옆에 사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용 소프트웨어까지 지원을 하면서 감도도 나에게 맞게 완벽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7가지 레벨을 모두 나에게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16,000 DPI를 지원을 하면서 뭐 큰 4K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도 용도에 맞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이탄 G 게이밍 마우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부 오늘의 세 번째 게임을 만나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전이거든요. 감전.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이애나는 거의 다 감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입이 더 좋다라는 이하공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감전을 어떨 때 그러면은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렇죠. 감전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는 감전, 피해 맛, 치아 수집, 굶주린 사냥꾼, 마법. 굶주린 사냥꾼 역시 이게 약간 탱키한 또 딜러다 보니까 네. 약간의 탱 역할도 해주다 보니까 굶주린 사냥꾼으로 좀 더 버텨주는. 그리고 약간 전적 검색 사이트와 다른 점이라면 피해 맛을 든다는 건데요. 네, 피해 맛이 이제 데미지만큼 약간의 흡혈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버티 감전은 딜인데 나머지는 버티기용이에요. 피해 맛하고 굶주린 사냥꾼이 네. 또 이 굶주린 사냥꾼이 그 미닝스님 람머스의 이
포인트였죠. 포인트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으면서 체력 회복을 한다. 그래서 피에마 때리면서 체력 회복, 금사냥꼬도 맞으면서 체력 회복, 그리고 딜은 감전으로 폭딜 한번 딱 넣고, 예. 그러니까 감전과 패시브 딜로 완전 폭딜을 빵 터트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버텨주는, 예, 이렇게 넣은 거고, 그다음에 마나 순환 파츠 깨달음. 그러면서 다이애나의 좀 약점 중에 하나인 만화적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 있는 것처럼 난입은 다이애나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감전은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폭딜을 넣겠다. 예. 그래서 죽이거나 죽거나 선택이에요. 감전은. 예. 예. 난입은 딜 넣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거나 더 딜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면 이거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다 때려잡겠다.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감전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경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화면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가 더 어려워졌어요. 르블랑입니다. 챔피언 상성상 어려운 챔피언이라고 장인님이 얘기했던 그 르블랑을 지금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전을 들 때는 상대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체력이 좀 약해서 폭딜을 넣어줄 수, 폭딜을 넣어서 딜 교환을 해야 되는 챔피언은 감전을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좀 버틸 수 있는 챔피언이라든지 이런 챔피언들은 난입을 들어서 좀 더 길게 보는, 한 네. 판을 전부 길게 본다면 르블랑은 라인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싸워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감전을 들어서 더 공격적으로 싸워보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아래쪽으로 슬쩍 지금 적정글 쪽으로 들어왔죠? 해강강 원딜이 있어요. 네. 아까 전에는 캐년의 우르고 정글이 있었으면 해강고 원딜의 이즈리얼인데다가 탑에는 약팔이 챌린저의 라간 유튜브. 그리고 탑 헤카림이네요. 에. 라간은 사실은 이 친구가 선수 때도 약을 팔았었거든요. 아, 네. 꾸준하군요. 에. 에. 별명이 이제 정신라간 뭐 이런, 아,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로서 약을 엄청 팔아대고 있거든요. 기대가 더 되는군요. 에. 그리고 상대 지금 미드라이너 분이 작년 LOC의 국가대표 분이라고 합니다. LOC가 뭔지, LOC가 뭐예요? LOC가 뭔지 몰라서. 네. 네. 좀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어, 아마추어 국제 대회의 아. 국가대표라고 하네요. 오. 오, 그런 게 있군요. 자, 그리고 상대가 르블랑이기 때문에 지금 Q를 찍어서 스킬로 CS를 먹는 모습이죠. 어, 이게 CS 떨어진다. 너무 아픈데요? 이게 CS 하나 먹으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CS 하나로 체력바 두 칸을 지불했네요. 아,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견제 좀 당했는데 반피 됐어요. CS 포기해야 돼요. W, 아, W, W가 있다. 아, CS 먹기 너무 힘들어요. 네. 상성이 진짜 안 좋네요. 초반 상성은. 네. 진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상대는 정글러가 자르반이어가지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 그렇죠. 갱킹 위협이 훨씬 세죠. 렉사이보다. 자르반이 지금 확실히 1티어예요. 네. 귀신 자르반이 전상계에서도 확실히 1티어. 아, 가만히 서 있어야 되죠. 평타 치러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런 대포 미니언은 어? 위쪽! 아니! 아, 라간!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잘하면 유튜브에 같은 경기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라간 유튜브에 이 경기는 없어요. 아, 이미 죽고 시작했으니까. 망했거든요. 네. 아, 바텀도 블루 팀. 아, 이것도 총체적 난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 자, 일단 쉴드로 좀 버텨주고. 어, 뒤에 렉사이. 너무 멀어요. 여기까지. 네, 강구 있습니다. 이즈리얼이 강구예요. 네, 해강구 원딜님이고요. 어, 스턴. 할 수 있나요? 전멸 있으니까. 어, 따라오는데. 아이고. 아... 어, 자르반.
어 잘해봐. 어 잘해봐. 아 이거 마나 없어요. 오 우와 반응. 지금 기창 전멸을 전멸로 반응한 거죠? 오 역시 티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야 이거 살았네요. 피지컬 떡지한테 무조건 죽었거든요 저거. 요즘에 지금 제일 핫한 챔피언이 어? 전멸. 전멸 없는 자르반이죠? 하지만 기창이 있다. 예.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다이애나의 라인전, 6렙 이전의 라인전이 약해서 초승달 검기로 파밍 꼭 먹어야 하는 CS는 W를 켜고 파밍해라. 딱 지금 얘기죠. 근데 W 켜고 파밍하는데도 감전된 드블랑한테는 W가 뚫려가지고 그게 문제죠. 네. 네, 너무 아파요. 그리고 확실히 상대가 상대니만큼 테를 들었어요. 저만 안 되고. 아, 눈도 딱 맞춰서 그렇군요. 어 이거 타이밍 좋다. 전멸? 전멸이 없는 정글러와 하지만 밀치면서 한 대 마나 두 대 큐 마나. 아 어 이제 르블락이 아 르블락 아 르블락 슬로우 묻었죠. W 슬로우 들어갔죠. 여기까지 르블랑 자리 비운 동안에 라인은 어느 정도 손해를 좀 봅니다. 예. 자 인장 두 개. 두 개 가야 돼요. 버텨야 되거든요. 예. 요즘에 제일 핫한 게 탑 헤카림이거든요. 정복자든 헤카림이죠. 아 그래요? 테일 점화 들고. 오. 정복자가 잘 터져가지고요. Q가 지금 버프를 받아서 들어가서 후비적거리면은 정복자 터지면서 딜이 예측을 뛰어넘는 딜이 막 들어가요. 오. 그래서 그 유체화 없는 건 정당한 영광을 빨리 가서 속도는 그걸로 채우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W 때문에 상대 미니언 그 미니언이 많을 때 딜 교환. 네. 생각해보고 하면서. 아. 약간 좀 이상한 플레이. 오! 오! 야 이거 피했어. 이거 시야 없었는데. 오 네. 이거 르블랑이 뒤로 왜곡 안 타고 계속 붙었으면은 갱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오. 뭐 어쨌든 잘 피했습니다. 위기였는데 전멸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멸이 없어서 잘 살렸네요. 자 일단 지금 6레벨 대 5레벨이에요 이거. 그렇죠. 6레벨 먼저 찍었어요. 로빈 가가지고. 예. 르블랑이 라인을 먹었으니까. 어? 먼저 스킬을 써줬어요. 들어와 지금. 와우. 하나 아! 둘 어! 셋. 와 그쵸. 셋 하고 마무리합니다. 야 와 야 진짜 세다. 등 찍고 패시브 딜이. 와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스킬을 써요. 이번에 확신이 있었어요. 네, 큐고 네. 평타 한 대 두 대 패시브 여기서 뿅. 아. 패시브 딜이 진짜 진짜 세다. 르블랑이 로빈 가서 레벨이 낮았어요. 예 웨이브 하나를 거의 놓쳤거든요.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해강고원 딜 탈주. 아 튕긴 것 같죠? 네. 네. 다이앤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룬 감전이죠. 감전이었기 때문에 또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앤은 패시브의 개수가 제일 높습니다. AP 개수가 말이죠. 그만큼 셉니다. 패시브의 개수가 붙어있다니 진짜 사기 챔프네요. 네? 네. 패시브에 개수가 붙어있다는 건 스킬이 실제로 4개가 네. 아니라 5개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죠. 예. 대부분 패시브에 개수는 없어요. 패시브에 개수라니. 야 근데 그거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아 라간 아 라간 유튜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마무리가 아닙니까? 알리스타가 오오 오, 라간 오, 오 라간 오 유튜브 접지 말란 건가요? 오 이거 빠져나가 아, 죽었어요 이거. 라간 라간 오 라간 오, 야 오, 역시 유튜브쟁이. 아 역시 챌린저 유튜브.
어허. 어. 역시. 명. 아 설마. 설마. 에이 라가. 설마 이걸 한 해부 더 먹다가 죽는다고? 설마 처형? 어, 처형? 처형? 아 집에 갔으면 안 죽었잖아요. 소환사의 역곡 사망률 1위 한우구만.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럼 탑라이더라면 저거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게 저거 먹으면 템 뭐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탐식 지금 보면 탐식의 망치를 못 샀잖아요. 아, 저 웹을 먹었으면 탐식의 망치를 살 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이구 이건 또 원딜이 서로 죽었습니다. 어 여기 숨어 있네요. 조용히 상성상 설마 이거 미니언 타고 또 이? 아니죠. 그 미니언한테 Q 긁어놓으면 언제 궁 쓰고 붙을지 모르겠어요. 예, 붙고 E 쓴 다음에 평타 패시브 딜 뭐 이렇게 넣을지 몰라서. 예. 어 블루 받았습니다. 다이애나 블루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요걸 보니까 제가 다이애나를 할 자신. 어 라간. 오? 라간 역 역강강. 근데 작업 이거 달카? 어? 달카 2? 달카님인가? 일단 어쨌든 얘기 마저 해주시면요. 좀 보니까 어떤가요? 달카 친구랍니다. 달카 아, 네. 아니고 본인 아니래요. 이거를 내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다이애나 상대할 때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상대가 가져졌는지. 네. 네. 그러니까 미니언한테 Q가 긁힌 그 아 라간 아. 진짜 답답하네. 아 라간 진짜 똥쟁이 아니오. 그래도 4킬 했잖아요. 네. 데스가 킬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아 4킬 아. 3데스로 무슨 유튜브를 해. 그러니까 이러니까 유튜브를 하지. 아 그렇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어. 근데 라이브도 한다는 거라 칸. 아 그렇다고 합니다. 어 잠깐. 그렇죠 이렇게. 우와 뭐야. 미니언에 긁어놓으면 방심하면 안 돼. 미니언한테 Q 긁어놨잖아요. 그 근처로 가면 궁으로 들어가서 E로 땡긴다니까. 그리고 패시브 딜을 얻는다니까. 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방금도 달빛나카 완전 끝사골이었죠. 어? Q 맞춰놨어? 어, 이거? 아... 한 번 더는 하지 않네요. 와 감정 컨트롤 잘하시네. 미니언한테 딱 Q 긁어놓으면 저 근처에 가면 궁으로 그 미니언 타고 들어간 다음에 패시브 뭐라고 들어간 다음에 E 쓰고 패시브 딜 때려 넣어요. 네. 그러면은 딜 교환이 안 돼요.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저게 진짜 방심 포인트네요. 네. 나 Q 안 맞았으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미니언에 긁어놨는데! 우와. 살짝 들었는데, 이게 이 범위를.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하공님은 그게. 예, 이 범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애나를 상대할 때는 미니언에 Q 긁어놨다고 해서 나 Q 안 맞았다? 방심하는 순간 저렇게 궁으로 들어와서 이 CC 맞고 패시브 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집에 갔다 와야 돼요. 네. 와. 지금 스코어는 그러니까 KDA는 밀린데 CS는 안 밀려요. 오. 어우 야 뭐야. 아 바텀은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그래도 전령 12분의 전령. 네. 그럼 전령 탑에 풀어주나요? 라간 한 번 더 밀어주나요? 아 그쵸 22분 때니까 네 풀어줘야죠. 일단 자르반 위치가 지금 아래쪽에 보이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는 또 할 수 있겠고 위쪽도 그냥 이거는 위아래 뭐 타워 교환하는 것도 모릅니다. 일단은 다이애나는 이번 판은 로밍보다는 미드에서 계속 다 그 르블랑 로밍 다니는 동안에 와 벨트까지 이용하니까 순식간에 밀어버리네요. 예, 아이슬리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첫 답방패 이거 좀 살아나가지고
우와 이걸 딜이 너무 빠져. 감전까지 있어가지고 예. 폭딜이 그냥 미쳤어요. 자 이쪽에서 자 보고 있죠 지금? 이쪽에서 함부로 못 들어와요. 라간 뭔가 한입 먹을 거 없나? 네 뭐 식사 끝났죠. 예. 예. 라간 유튜브 재밌습니다. 근데 몸엔 안 좋아요. 너무 약을 팔어 얘. 너무 약을 팔어. 얘가 그 모르가나 그 빈결 강화 모르가나 정글 라간이 팔았어요. 정글이요? 네, 내가 해봤는데 개쓰레기예요. 거의 약국이시네. 아, 개쓰레기 많이 팔아요. 네. 근데 그 중간 중간 그래도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유쾌해서 지금 네. 좋아합니다. 오, 오케이. 잘 빠졌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그래도. 막눈이 우라마나 우르고 약 팔았어? 내가 어제 우라마나 우르고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뼈 눈이 우라마나 가는 거야. 개똥 쌌어 그놈. 자 아래쪽 자 순간이 좋아요. 순간이 똥 당기고 원 투 잡나? 잡나? 패시브 안돼 안돼 아 잡고 죽었다. 학살중 그래도 원딜이 굉장히 비싼 몸이었어요 지금. 네. 4킬 4어시스트 중인 원딜이었잖아요. 네. 4대1 교환이라는 게 문제긴 한데. 빨간 팀의 탑은 포탑까지. 마침 이게 카리까지 죽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현재 골드 차이는 4천 골드, 킬 스코어는 더블 스코어입니다. 16킬 대 8킬. 야, 뭐 그냥 다이애나가 거의 뭐 역전의 아이콘인데요 지금? 이것도 얘기겠죠 아마? 일단은 미드를 르블랑은 로빙 다니면서 터뜨리고 다이애나는 일단 미드 쪽에서 이제 로밍을 좀 덜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네, 블루 팀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라간이 뭐 해줘야 돼요. 강고랑 약간 유명인들이 뭔가 해줘야 됩니다. 어 사용 성공 나이스죠? 설마? 그래도 알리스 하나 못 들어가요. 네. 알리스 뭐. 붕 뺐다. 그 정도 의미로. 미쳐 날 뭐라? 있습니다. 아 룰랑이 너무 잘 컸는데요. 네 지금 5킬이에요 5킬. 3킬 길보 직전이에요 지금. 네. 강해도 너무 강하네요. 웨이브는 뭐 천천히 Q 모든 CS 미니언한테 공 쓰고 그냥 미니언한테 공 쓰고 귀한 보신 자꾸 보니까 멋있네요. 이게 다이애나가 스킬들이 조건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Q를 맞춰야 들어가면 초기화가 되고 뭐 평타를 세 번 쳐야 패시브가 터지고 근데 또 그 패시브가 3타 패시브인데 스킬을 쓰고 나면은 3타가 공속이 빨라지고 네, 공속이 빨라지니까 그것도 패시브 띄우기 좋게 또 설계가 돼있고 네 약간 착착착 연계가 되네요. 네 문제는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안 돌아간다는 건데 아우 시원하다. 라인 클리어는 진짜 좋습니다. 네 데이트까지 딱 있으니까 상성이 확실히 르블랑에 비해서 안 좋은데 르블랑도 일단은 라인전보다는 로밍 위주로 좀 풀어가고 있어요. 자 클레드 지금 잘 컸죠. 근데 순간 이동 와요. 교구. 이거 안 맞았어요? 이 맞은 건가요? 저게 그 붕으로 약간 직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클레드가. 네. 아 라간이 텔 안 탔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저승사자 아닙니까 저거. 테르승사자. 아니 왜 테를 타서? 아 제가 라간하고 친분 있는 건 아닌데 라간 유튜브를 봐서 친한 사이거든요. 아 왠지 네. 좀 네. 자주 보던 사람 같고. 네. 근데 제가 라간이 그 선수 할 때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재밌죠 볼 때. 참아낼 수 있나? 야!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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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 팀의 가바네요. 르블랑 7킬. 자르반 2킬 0데스 7어시. 칼리스타 5킬 5어시. 야, 이거 어디부터 풀어가야 되죠? 지금 뭐 킬 차이 너무 많이 나고. 네. 르블랑이 지금 괴물인데다가 이게 그 렉사이가 저렇게 못 끄면 진짜 렉궁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이기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탑이라고 든든하냐? 라간이고. 라간이는 사실은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온통 약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어? 온통 이제 약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요. 드래곤을 네. 어? 자르반이 생겼어. 어? 효자인가? 리플레이라서 아마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 어? 알리스타? 아! 아! 와, 이게 칼리스타가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미드에 힘 꽉 줘가지고 미드 1차 포타 밀어냈습니다. 탑 1차, 미드 1차 밀어냈고 더군다나 보티오의 궁극기도 모두 뺐어요. 지금 당장은 싸움을 웬만하면 이깁니다. 야, 바로 귀환을 하고 있죠. 골드 차이는 거의 6000골드. 어? 집에 안 갔어요. 노린, 누가 노리나요? 노린다?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로 바꾼 이유가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장인들을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오! 이건 약간 알리스타 오바. 아, 그쵸. 네. 그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아, 맞아, 알리스타. 저 이거 이게 약간 갑분싸거든요. 지금 자르반 없는 사이에 알리스타가 무리를 좀 했어요. 일단 돌아왔습니다, 자르반은. 네. 자르반이 딱 집을 비운 잠깐 그 사이에 알리스타가 조금 무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에 장인들이 부담이 있어서 섭외하는 게 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고. 와서 했는데 밴당하거나 트롤 만나거나 이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제작팀도 그렇고 장인도 그렇고 에너지 남겨 힘이 많이 빠지죠. 힘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 딜 뭐야. 오, 일단 그래도 클레드가 아, 이건, 이건 다이아 만화도 없어가지고 예. 뭐 스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이고. 와, 근데 아까 스펠 왜 이거 다시 한번 보죠. 예. 전멸 Q궁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라간, 라간 빼야 돼요. 라간과 해간 거 빼야 됩니다. 어, 현재 아프네요. 오! 강고! 강고! 오, 뭐 소문 맞는데요? 어, 아프죠? 아프죠? 언제 가나요? 라간과 함께라면! 아, 일단 전멸! 아, 계획대로다. 아, 아,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거든요, 이즈리얼이면. 더블킥. 예, 이러면은 바론각 아닙니까, 이거? 바론각이죠. 예. 결국, 쾌강고 원딜님이 앞비전으로 유혹해서 두 명 잡고. 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 옆으로? 한타? 어, 자르반? 자르반? 지금, 예, 지금, 저, 헤카림이 지금 5피에요. 헤카린 3일체, 그 다음에 테락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가도 충분한 파워가. 오, 뭐야! 와! 아, 태용성고로 채썼구나! 르블랑이 터져서 제일 잘, 큰 르블랑 터졌어요! 예, 이러면 진짜 바로 갈 수 있어. 아, 이거 보니까 알리스타 잘리고, 르블랑 이렇게 잘리고, 너무 유리해서 실수가 좀 많았어요. 예. 이러면 완전 분위기 반전 시켰죠. 그렇죠. 그 약간의 안일한 그 움직임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형 선고로 딱 끌었는데 네. 다이애나 폭딜 들어간 거 같죠?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작하면은 뻥 터져 있어요. 네. 어? 아, 안 탔어. 아! 야, 저거 약간 진짜 빈정상하거든요. 아, 그쵸. 랜턴 줬는데 안 타면 저거 네. 되게 빈정상해요. 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네, 맞아요. 손을 내밀었는데. 치거거든요, 아, 저거 되게 위험한 플레이예요. 네. 조심해야 돼요. 저 다이애나 하실 데가 없냐고요? 아니,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아, 이건 못해. 내가 나간에 약팔이는 내가 받아 먹어도 네. 이건 약이 아니에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밥 아저씨가 와가지고 참 쉽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따라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벽에 그냥 먹칠만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할 수만 있으면 네. 진짜 애들 가지고 노는 재미는 쏠쏠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바론 버프 두르고 지금 천천히 보고 있어요, 레드팀이. 그러니까 몇 가지 콤보만 딱 외워가지고 그것만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유세가 빠졌어, 알리스타? 와, 간. 그냥, 와, 우와! 이거는 그 안 맞았는데, 공 2로 이니시 걸었어요, 알리스타처럼! 아, 지금 내가 딜러진 말. 뭐야, 왜 이렇게 된대? 왜 이렇게 단단해? 뭐야! 우와. 뭐지, 다현아? 이게 뭐야, 딜러야, 테리코야? 뭐예요? 뭐야? 일단 지금 딱. 상대가 이닛이 들어올 때 딜러진만 내가 물어버리면 된다라는 완벽한 판단이었는데 이거 천천히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미니맵하고 같이 보면 여기서 클레드가 이닛을 걸었어요. 그렇죠. 빠지고 아, 옆으로 삭 아예 빠졌다가 큐를 안 맞았어요. 칼리스타 궁 때문에 그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두 명 묶어요. 네, 헤카림, 아 헤카림 딜이 엄청 센데요. 거기다 헤카림도 공포까지 들어가면서 네. 맞을 거 다 맞았는데 버티고 버티고 탱카빈인가? 아니 킹자르반인가? 일단 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아 탱자르반이네요. 탱자르반 완전 탱자르반. 아 네 딜템 없음 완전 탱자르반. 그래서 버텼구나. 네. 이게 잿불에 뭐 각오일 각오 막 이렇게. 그리고 이닛이 걸렸을 때도 알리스타가 허무하게 군세를 이미 바닥에다 쓴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아이가 연기하기도 어려웠고 한타 운영법 눈 마주치면 죽는다. 저게 딜러를 노리자. 딜러 딱 RWE 콤보. RWE 콤보가 아까 들어갔었죠. 네. Q가 맞지 않았지만 그리고 RWE로 두 명, 세 명 씨 딱 모아주면서 딜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버텼었다. 네. 기본적으로 약간 이 누커형 챔피언인데 AP 누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약간 체력이라든지 좀 탱키한 부분이 스탯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걸렸어요! 이거 일단 사라져. 와! 이즈리얼. 와, 이즈리얼도 갔어요. 와, 르블랑. 아까 실수해서 그렇지 잘 큰 르블랑이거든요. 그럼요. 이걸 먹고 들어가고. 아, 저 알리스타는 저 알리스타도 매드라이프의 알리스타인가요? 아, 또 이가 실패. 네. 허공에 있었어요. 여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진도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진이 업그레이드 예정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여진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야, 방금 알리스타가 결승전 때의 메라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다이애나를 집중 마크하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네.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이애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 건 맞아요. 그래서 패시브 딜하고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건 맞는데 하라 그러면 해보고 싶긴 한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려면 일반 게임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라인 서는 것보다 정글하면서 스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정글하면서 그리고 다이애나 정글은 우리 또 나이스게임TV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뭔가 노려보나요? 일단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실버를 벗어나야지 일반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일반 게임 따위를 돌릴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실버에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네. 이거 집에 가면은 조냐가 나올 것 같죠?
야, 사실은 골드에서 실버로 떨어진 첫 번째 이유가 남이 장인 때문이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이 해가지고 승률을 네. 엄청 떨궜어요. 어... 남이 서포 그거 약 먹어가지고. 오, 자 여기서 오 들어가서 일단 르블랑 마무리했고요. 르블랑 잡은 게 크죠? 예. 큐 맞췄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큐 던져보고. 그게 포지변 포지션별 랭크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약점이 뭐냐면 다시 어 들어가세요. 없다. 클랜 잡고 그냥 궁으로. 네. 야, 참 많이 고쳐 있는데. 와, 지금 렉사이도 뭔가 어그로를 끌어줄 쪽 했지 죽었네. 그렇네요. 이번 한타에서 망했죠? 네. 어, 이걸 들어온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분야도 있는데. 어그로 핑크. 옆으로 빠지고 또 맞았어요. 가나요? 조심해야 돼. 네. 가면은 옆에 알리스타가 있어가지고 이게 포지션별 랭크가 네. 제가 정글 위주로 키우고 있었는데 서포트 남이었잖아요. 근데 남이로 죽어도 전체 계정의 MMR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글 랭크는 살아있는데 네. MMR이 누더기가 된 거야. 오, 할리 녹였다. 체력 엄청 알리스타였던 것 같죠? 네. 네. 이러면서 약간... 또 바로 막았어요. 저 꾸역꾸역 비빕니다. 7킬 4데스 7어씨 오늘 다이아나 중에 제일 잘 컸죠? 이걸? 이걸? 리베를? 이걸? 아, 타이밍 예술이었다. 크레드밖에 없어요. 르블랑 보다요 이거. 아, 줄권 조대버렸어요. 와, 블루팀이 지금 30킬 대 23킬 킬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르블랑 지금 너무 잘 컸고 자르반도 3킬 13이거든요? 예. 근데 뭔가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오브젝트들을 레드가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후반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칼리스타랑 이즈리얼이랑 딜 기대치가 좀 달라요. 아, 그쵸. 물론 지금 이제 쌍년운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즈리얼이 예. 그래도 모르겠는데 칼리스타도? 지금 템이 4코어가 나와있긴 한데 너무 잘 나왔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칼리스타는 훅딜이 아니라 지속딜이잖아요. 맞아요. 푹푹푹푹푹 꽂아서 예. 찢어야 되니까 그렇게 편하게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헤카림 들어오죠, 엑사이 들어오죠, 다이아라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즈리얼이 폭킹으로 조금만 긁어놔도 부담되는 게 헤카림이 언제 덮칠지 모르고 그게 덮쳐서 한타가 벌어졌으면 그러면 그때 RWE로 또 진영 확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네. 다이아나가 딜도 딜인데 약간 렉봉이 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요. 못 띄우고. 저 근데 그래도 자르반 잡았습니다. 와, 나도 들어가. 아, 이게 뭐야? 어, 딜러 한 번 부르는데 다 비사 상태예요. 더블 킬. 오. 한타 승리. 와, 르블랑이랑 칼리스타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궁으로 들어가서 펑 하고. 아, 다시 한번 보죠. 이즈리얼이 딜을 계속해요. 일러요. 네. 이게 지금 트래쉬가 죽고 시작했는데 이즈가 또 궁으로 또 긁어줬고요. 네. 이즈가 딜을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우 르블랑하고 칼리스타를 와 르블랑 죽을 뻔했어요. 네. 르블랑한테 Q가 묻어서 Q봉이 됐군요. 완전 빈사 상태 둘을. 네. 그러면 미드 밀고 들어가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상대 두 명, 세 명이 없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뭐 엔딩이 그러니까 진짜 다이애나의 폭딜이 예측이 안 되는 폭딜이 들어가니까 네. 와! 이야! 게임을 끝내는 한 방입니다. 와, 진짜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와, 진짜 킬각 보는 게 예술이다. 네. 이게 감전하고 패시브 딜까지 들어가서 뻥 하고 터져요. 초초 방금. 자, 이거 밀고 이거 슬로우 보여줘야 돼. 슬로우. 지금 평타 모았어요. 3스택.
아, 이게 르블랑이 아니라 칼리스타네요. 네, 칼리스타를 궁 패시브 궁으로 죽였어요. 와, 그 순간에도 저 여기서 한 대, 두 대 차징. 자, 이거 칼에 불 들어왔죠? 네. 감전 패시브. 그러니까 건물 치면서도 패시브가 발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스택을 딱 쌓아놓고 칼에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디 이놈들 뭐 때릴 놈들 없나 보고 있다가 칼리타 저기 있네? 그리고 방금 RQR RQR이었던 것 같은데 궁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Q를 던지고 이즈가 뒷비전하는데 뒷비전에 Q가 맞으면서 앞에 궁 맞은 턴점이 뒤에 들어가가지고 궁극기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들어간 건가요? Q풀R이요. Q풀R. 네, Q풀R. 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Q 쓰고 풀 쓰면 Q가 앞으로 당겨지나? 그런 거 같아요. Q를 그 Q 아 Q를 발동시키면서 발동시키면서 전멸로 해서 그래서 앞에 Q를 맞추면서 R을 가는 궁으로 들어가서 이거 약을 누가 사? 아, 이거 어떡해? 이 약을 누가 삽니까 이거? 아이씨. 패시브 장착돼 있고 건물 치면서 패시브 어 칼 불 딱 들어왔는데 저기 칼리스타 보이네? 네. Q 발동하면서 전멸 Q 맞추면서 전멸 R Q 전멸 궁 이게 그러면서 Q와 전멸과 궁이 같이 날아가면서 땅! 땅! 궁 초기화 땅! 한 번 더 궁 땅! 이게 뭐야 아 근데 이즈리얼 너무 프리디 네 궁고 시원하다 에카리 나간 아 전이 상실입니다 블루팀은 네. 야 블루팀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자르반이 잠깐 나간 사이에 알리사랑 르블랑이 한 번씩 잘려가지고 그 미드 한 번이 너무 컸어요. 그게 바론으로 바로 이어졌고 그때 딱 레드가 따라올 수 있어가지고 패시브랑 감전이랑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이티어들은 그냥 감전 들어서 다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난입에 뭐 이동 속도를 활용하고 뭐 그런 거 안 돼요. 난입은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우리 감전합시다 그냥. 가뜩이나 다이애나가 보니까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네. 와, 딜 진짜 미쳤다. 상상 못하는 딜이에요 이게. 네. 상상을 아예 못하는 딜이에요. 32대 32로 레드팀의 승리. 이게 와 딜이면 딜, 네. 이니시면 이니시 이게 다 되니까 보통 딜러들은 이니시가 안 돼요. 누군가 이니시를 걸어줄 거를 기다렸다가 딜러 타이밍을 보는데 예. 다이애나는 딜러 타이밍 각이 있으면 딜을 넣고 내가 이니시를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RWE로 이니시를 걸고 걸어버리고. 조냐로 한번 어그로 빼고 이게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딜량 볼까요? 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와, 지금 딜량 이즈리얼보다 더 넣었어요. 네, 딜량 1등 MVP예요. 이즈리얼보다 더 넣었어. 와, 10킬 4데스 12 어시스트. 아니, 어떻게 이즈리얼보다 딜을 더 넣을 수가 있지? 진짜 대박이다. 예. 네. 와 진짜 잘한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는 네. 아 진짜 관상용. 그냥 지켜봅시다. 아 이거는 손대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이렇게까지 잘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다이애나를 이해했으니까 몇 가지 콤보만 딱 기억하고 딜 넣는 각만 몇 개 하나의 공식 요것만 딱 들고 가서 좀 연습해도. 심해에서는 다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도 같네요. 네. 자, 하이라이트 준비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Q 안 맞았는데 칼리스타 궁으로 Q가 안 맞아요. 네. 근데 아이고 내가 이니시 걸어야겠다. 이미 알리까지 같이 당겨져 버려가지고. 네, 이니시를 걸어서 네. 뒤쪽 싸우게 하고
이 CC기 있는 친구들을 다 묶어놔요. 또 메인 딜러 칼리스타까지 묶였기 때문에. 와, 이 한타. 이 한타 이긴 게 진짜 컸죠. 와. 끝까지 플랜드가 먹혀봤지만. QR. 네. QR이 저게 못 맞으면 안 맞으면 민망하거든요. 그쵸. 여기도 딱 보고 있다가 프레시가 잡히고 시작했는데 알리타가 이즈는 좀 마크를 해줬지만 여기서 다이아나가 빵! 와, 드블랑하고 칼리스타 두 딜러를 네. 전장 이탈시켜버려요. 그렇습니다. 혼자 한방에 네. Q, 궁, 패시브 이거에 그냥 르블랑이 빈사 상태가 됐어요. 와. 자, 다이애나 장인 이하공님 마지막 인터뷰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건 뭐 진짜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봤는데 네. 이하공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다이애나 이 하위 티어들 부실골들 해도 되는 챔프입니까? 하면 안 되는 챔프입니까? 오히려 부실 아래 티어에서가 더 잘 먹히고 상위 티어가 엄청 안 좋아요. 아. 오~ 일단 Q를 다 맞아주니까 아래 티어는. 아. 아~, 아~ 차라리 아래 티어에서 다이애나라 이게 어쨌든 아래 티어에서는 꿀 챔프다. 그쵸. 아래 티어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쵸? 예. 네. 아래 티어는 맞아주는 것도 있지만 못 맞추는 것도 있어요. 가보신 적이 없죠? 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래 티어에서 가끔가다 다이애나 만나면 진짜 다이애나의 패시브를 아예 몰라서 이게 로얄 럼블처럼 가서 계속 꼬라박아서 죽어줘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패시브 딜을 모르니까 이거 뭔 딜이야? 이러면서 다 가서 죽어요. 네. 네. 대단합니다. 딱 그 공식, 패시브를 활용하는 공식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들어가면은 얘기해주더라 하위 티어에서 먹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패시브 네. 딜이 주딜이네요. 네. 스킬 딜보다. 그러니까 스킬은 패시브 딜을 넣기 위한 수단이에요. 네, 약간 연막 같은 느낌이에요. 네. 패시브를 치러 가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와, 궁으로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Q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패시브에 개수가 있는 챔피언이 있나요? 장인님 혹시 아는 거 있나요? 패시브 개수 있는 챔피언? 어, 나르도 있지 않나요? 나르 패시브가 아... 뭐예요? 아, 나르 패시브가 뭐였죠?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패시브에 오...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스킬보다 패시브의 개수가 더 좋다, 다이애나는. 네. 딜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아, 네. 나르 패시브는 분노, 분노. 아, 그렇죠. 분노를 채워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경기 모두 만나봤는데 정말 눈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국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고 이거 근데 진짜 일반 유저들 중에 하이 티어에 있는 다이애나 유저들한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이애나 유저들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렇죠. 예, 꿀팁들이 네. 진짜 많았어요. 네. 굳이 챔피언을 맞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니언한테 맞춰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궁으로 들어온 미니언으로 들어가서 예, 미니언으로 궁 써서 이 딱 써가지고 패시브 딜 넣는 이런 것들은 진짜 요것만 알아도 라인전 진짜 쉽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이애나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하이티어 분들은 무기가 하나 더 장착되는 거거든요. 예. 챔피언을 못 맞추면 사실 딜 교환을 약간 포기하는 챔피언한테 Q를 던지면서 맞추면은 무리해서 들어가고 죽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런 일반적인 네, 그렇죠. 개념을 깨트려 준 거죠. 네. 예. 그래서 요 그 다이애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폭넓은 다이애나 응용을 좀 본 것 같아요. 딜이면 딜 그리고 예. 이니시를 넣을 때는 이니시도 과감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라인전이 망하지만 않으면 한타 때 굉장히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예. 너무 많아요. 네. 장인님 예. 네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다이애나 꿈나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꿈나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이애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인식보다는 좋은 챔피언이니까
하시려면 하세요. 과감한 추천은 아, 못하는구나. 아, 그러면 좀 그 다이애나를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좀 배우면 좋을까요? 이하광 유튜버. 네. 바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하광 유튜브에서 네. 다이애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트위치 방송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트위치에도 네. 이하광 검색해서 팔로우. 많이 날러가 네. 주시고요.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이하광님.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 정말. 눈이 정화되는 아... 여러분들 이하공님 유튜브 있으니까 네. 거기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의 한마디. 제 한마디가 있나요? 있나 본데요. 네, 아... 위쪽에서 알아서 만들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싶기는 한데. 이거 진짜 몇 개 공식만 딱 해가지고 네. 요거. 아, 요 패시브 터트리는 각만 요거 몇 번만 딱 보면은 요거 입력하면 이거. 아, 이거 저렇게까지 못해도 아유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이 있긴 있어. 아, 그렇죠. 예. 아, 요거 민현한테 큐 딱 맞힌 다음에 R 딱 들어가가지고 이 딱 패시브 딱 이거 딱 2로 딱 아, 이거 딱 요거 있는데 예, 아쪽 봤다 느낌 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 새로운 챔프를 라인전을 가잖아요. 네. 상대가 달라질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아, 적응이 안 되는구나. 다 맞아봐야 돼.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승률이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지금 골드 가야 되는데. 네. 네. 얘 쉬운 상대를 만나서 되는데? 근데 어려운 상대 만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말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장인의 한마디 한번 볼까요? 장인의 한마디. 다이애나는 6렙부터 시작. 그리고 Q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근데 그 Q를 꼭 챔피언에게 맞힐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네. 네. 미니언한테 긁어놓고 그러니까 미니언을 6마리를 싹 다 긁어놓고 네. 거기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로 온다 그러면 바로 궁으로 미니언에 탄 다음에 W2 딱 쓰고 패시브 딜 빵! 빵! 그러면 딜기만 끝!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저는 아예 몰랐던 네, 아마 저도. 많은 분들도 네. 챔피언한테 큐 못 맞추면 다이애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진짜 꼭 챔피언한테 큐를 맞추지 않아도 미니언한테 큐를 긁어놓고도 딜 각을 계속 볼 수 있는 챔피언이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애나 장인 이하공님 편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장인어른이 있거든요. 다음 주 장인어른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건 약간 약이에요. 이거 네, 다이애나는 약이에요. 아 벌써부터 이 냄새가. 네, 다이애나 이하공님 같은 경우는 진짜 감상하면서 우와 저게 네. 저렇게 되는구나. 이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네. 다음 주는 말이죠.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자, 다음 주 장인어른 바로 도벽 탑 베인 홍코노. 도벽 탑 베인 장인 홍코노님과 함께 할 겁니다. 도벽 탑 베인을 그마 그랜드 마스터예요, 홍코노. 에이.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마를 가요? 도벽 탑 베이니까 가는 거죠. 예. 자, 다음 주 화요일 4월 2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 장인어른 생방송으로 돌아오니까요. 도벽 탑베인 홍코노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랜드 마스터예요. 네. 그랜드 마스터 검증이 된 도벽 탑베인이 좋다는 걸 입증한 바로 그 홍코노.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